얘야, 대서세자의 말처럼 네 정말 주몽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니냐? 전 다만 저의 목숨을 구원해준 주몽도령한테 은혜 갚음을 하고 싶었을 뿐이오이다. 네 마음이 정말로 그렇다면 주몽이를 위해 유아 부인을 구려로 모셔오는 게 어떠냐? 네. 하하, 저 배뚱뚱이가 오늘 신바람 났다. 아, 왜 그러셨겠나? 아, 내 스루로 가꾼 땅에서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나날인데 오늘 저녁엔 한 대꾸를 군사해야겠다. 대꾸? 아, 이 가마태를 배 안에 놓고 싶진 않고. 대인어른, 천마산 수복이 구려엔 이로운 것이었지만 우리 연나비엔 불리한 줄 아오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 주몽이가 천마산을 수복하고 또 대서세자와 당당히 맞서 연나라의 음모를 까발케 놓자 구려의 민심은 물론 다른 대인들까지 저 대인어른의 능력을 두고 이러쿵 저러쿵. 이러다간 구려의 상부인 우리 연나비의 체면이. 주몽이 근원이 이 구려 땅에 나타난 때부터 모든 게 주몽이. 서라! 그놈들을 잡아라! 빨리 쫓아라! 얼씨구, 좋다. 좋구나. 새들아, 빨리 가자. 예! 이리야! 이리야! 교포 형! 와, 와! 와! 뭐야, 무슨 일이 생겼니? 왜 이제요? 새벽에 떠난 사람이 아직 오지 않는다고 모두 걱정하는데. 교포 형, 지금 저자에서 나온 텅 주몽 형님 소리뿐이에요. 말갈 놈들을 단칼에 요정내고 천마산을 되찾은 주몽도령. 그 덕에 이 서금들을 모두 홀값에 사들였다. 그래요? 빨리 가서 그 얘기를 좀 들려줘. 이야! 이냥! 아이쿠! 와, 와! 너희들은 누구냐? 이쪽으로 날아오라고! 가자고! 두드려, 힘든 게구만. 칼질하는 것과 낫질하는 게 뭐가 다르냐 했다만 농사일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소구려. 근데 도영은 언제 이런 농사일을 다 배워뒀어? 말목장에서 목자로 있을 때 별의별 험한 일을 다 해보았네. 부드려, 이렇게 모두가 한데에 올려 웃고 떠들며 일하는 게 얼마나 좋나. 두려, 서선호 행수가 찾아왔소이다. 서선호 행수가? 지금 구려 땅은 늙은이건 아이들이건 모두 천마산을 되찾은 기쁨으로 흥성이고 있어이다. 그래서 아버님은 모든 곡 사람들한테 빨리 순정연을 베풀게 하라고 하셨소이다. 행수, 정말 고맙소. 도령, 이렇게 하는 게 어떻소? 당장 마당에 큰 상을 차리고 서선호 행수와 함께. 아니, 전 빨리 부여로 가야 하오이다. 부여? 부여 상인들과 급히 거래를 맺을 일이 있어이다. 저, 혹시 어머님께 무슨 전할 말씀이라도 있으면. 어머니, 아들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실 어머니한테 무슨 말부터 전해야 할지. 아마 날 떠나보낸 그날부터 하루도 발 편잠을 못 자고 계실 거요. 한 가지
총이 있어이다. 저 졸다발 제가 타고 가면 안 되겠소이까? 어머님한텐 저의 백마디 말보다 주몽두령이 타고 다니는 저 졸다말 버시는 게 더 큰 힘이 될 것이오이다. 고맙소, 행수. 자, 난 역타발 대인이 이렇게 먼저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소구려. 외적을 접세고 천마산을 되찾은 이 경사스런 마당에 와서까지 우리가 얼굴을 붉힐 까닭이 없지 않소? 옳은 말씀이요. 나도 실은 대인한테 미안한 일이 많았었는데. 자, 이 술로 지난날 오해를 깨끗이 씻으시오이다. 예, 다음번엔 내가 술을 지고 대인을 찾아가리이다. 대인어른 계시냐? 예. 대인어른, 급히 아래에 있게 있소이다. 들어오너라. 어른님 오셨소이까? 무슨 일이냐? 어젯밤 천마산에서 너의 몇 놈이 도주했소이다. 뭐야? 행처를 알아보니 모든 곡 격으로. 모든 곡? 그럼 그놈들이 주몽이한테? 아니, 그럴 수 없네. 대인어른, 과로비에선 더 많은 놈들이 없어졌다 하오이다. 뭐? 드시오이다. 고맙소이다. 길게 생각할 게 없어. 당장 너희들을 주인들에게 돌려보내야 하오. 부두령, 구구여 저 사람들도로 죽으라고 내모는구나 같지 않소? 천마산 싸움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너희들인데. 그럼 저들을 우리가 거두자는 건가? 천마산 수복으로 쌓아올린 공이 다 허물어질 수 있네. 아니, 그걸 알면서 왜 데리고 왔나? 데려온 게 아니라 따라온 거야. 말이. 예. 우선 저 사람들을 여기부터 시켜라. 알겠소다. 아니, 두리오, 몇 길을 굶고 산길을 달려왔으니 아마 호기가 졌을 거다. 대체 어쩌자는 거요? 이건 부분노 군장을 숨기던 때와는 사정이 다르오. 얼쏘 도망친 너희들을 끼고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대인어른! 어, 어서 들어와라. 그래, 알아봤냐? 예, 그들이 모든 곡으로 도주한 게 틀림없어이다. 어? 주몽두령이 천마산을 수복한 후에 사람들 속에선 온통 모든 곡 소리뿐이오이다. 그래서 모든 곡 사람들은 대개 평민들이지만 너희들도 몇이 섞여 있는데 주몽두령은 그들한테도 땅을 주고 병쟁길 쥐어주어 세력을 넓혔다 하오이다. 군장님, 당장 모든 곡으로 가서 도망친 그놈들을 잡아겠소이다. 아니다. 예. 그들이 주몽두령한테 갔다면 그냥 놔두거라. 아니. 두령! 두령! 연타발 대인과 울리평 대인을 만나야겠다. 못 가오. 연타발 대인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그래, 울리평 대인을 솔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그럼 부두령은 가만히 앉아서 저들의 운명을 지켜보자는 거요? 두령! 두령님, 우린 밥술이나 두자고 찾아온 게 아니오이다. 주몽두령의 수라에서 너에도 사람 대접받는 당위에 죽길 각오하고 찾아왔어. 제발 대인어른들한테 가지 말아주소이다. 가지 말아주소이다. 어이구. 와, 와. 와, 와. 대인어른. 과로비에서 온 놈들은 일어서라. 어서. 이 놈들에게 오라를 지어라. 알겠습니다. 대인어른, 일은 내가 조용히 처리할 테니 자네 기우지 말게. 대인어른, 저기 윤나부 군사들이. 대인어른께서도 오셨소이까?
넌 어떻게 왔냐? 저 우리 병 대인어른의 영을 받고 왔소이다. 시작해라. 가만, 어쩌 잡는 거요? 이놈들은 주인을 배반했다. 기다려줘, 내가 대인어른을 만나겠어. 주먹유량, 천마산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구려가 또받드는 인물이 되다니. 이젠 연나부 대인과 감히 맞서겠다. 똑똑히 알아두라, 물리평 대인은 구려 어부를 거느리고 있는 상좌야. 지금 천마산을 외적한테 빼앗겼던 일로 해서 구려의 민심이 연나부의 우혹을 품고 있어. 이러한 때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진다면 주몽이, 감히 연나부를 위협하는 거냐? 저놈들은 우리 연나부의 재산이다. 그 처분권은 바로 우리 연나부에 있어. 뭐라느냐? 대인어른, 그럼 이만 돌아가겠소이다. 가자. 이리야, 이리야, 이리. 도리어, 그만둬. 그런다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겠소? 도리어, 너희도 사람이 아니냐? 이들은 우리 모든 곳에 찾아왔던 첫사람들이다. 도망 너의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도망 너의 운명이라고? 감히 연나부를 위협하는 거냐? 그 처분권은 바로 우리 연나부에 있어. 아니, 이 사람들은 결코 도망했다는 이유로만 죽은 게 아니다. 우리 병대인은 연나부의 민심이 모든 곳에 쏠리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 게다. 도리어, 이젠 다 끝난이지요? 아니,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 두룡, 두룡, 아직 15명이 남아있다. 이절 땀을 보니 꼭 우리 주몽이 모습을 보는 것 같구만. 주몽두령에게서 이절 땀아의 사연을 다 들었소이다. 궁성 말목장에서 제일 좋은 말을 골라 혀 밑에 새바늘을 꽂으셨다는. 그래, 주몽이와 내랑이 혼례식을 치루어주고 말목장에서 이 말을 골랐지. 내랑이가 살아서 지금 우리 주몽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사내들에게 내인들의 손길이 큰 힘이 되련만. 그래서 이번 구름에 부인님을 구류로 모셔가려 하오이다. 뭐, 방금 구마왕을 만나 허락을 받았소이다. 뭐라고? 유화부인을 보내면 안 된다. 유화부인을 인질로 잡아둬야 한다는 건 부왕마마의 뜻이 아니었소이까? 난 주몽이가 언제건 이 부여궁성에 복수의 살을 날릴 거라고 생각했었다. 허나 이번에 그가 널 구원해주고 자기의 진심을 보여준 이상 유화부인을 보내는 게. 부왕마마, 그러면 안 되어이다. 주몽이 이젠 말목장 목자도 부유에서 쫓기던 도주자도 아니어이다. 구려의 오부가 인정하는 당당한 세력이 되었소이다. 그래서 더구나 보내자는 게다. 예. 구려로 쫓겨난 주몽이가 그렇게 무서운 세력으로 커질 줄은 몰랐구나. 주몽이를 더 이상 건드리면 앞으로 이 부여의 앞길에. 그럼 주몽이와의 대결에서 물러서라는 것이오이까? 그렇네, 물러서게. 연나부가 도망 너희들을 법대로 처리한 이상 나도 이젠 다른 수가 없지 않나. 대인어른, 그들은 세력 싸움의 희생물이었소이다. 대인어른들이 넓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소이다. 지금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자네일세.
아무래도 말해야겠구만. 우리 서선호가 두룡의 어머니를 모셔오려고 부여로 떠났네. 예. 천마산 수복으로 두룡의 명성이 하늘에 오르니 기회에 어머니를 구려 땅으로 모셔와야 하네. 근데 두룡이 무슨 불집이라도 잃고 화살바디가 된다면... 주몽 두룡, 도망 노예들 문제는 내 결심을 따라주게. 이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비류국이고 서쪽으로 가면 조선국이다. 주몽두령의 얼굴을 봐서 놓아주는 것이니 어서 떠나거라. 다시 고려 땅에 나타나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다. 두령님. 어머니, 용서하시오이다. 어머니를 위해 절 찾아온 노예들을 보렸소이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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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님,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수몽두룡님이 아마 깜짝 놀랄 것이옵니다. 부인님, 조둔동만 넘어서면 오모소이다. 마찰 세워라. 예. 와, 와. 부인님, 강기슬에게 배를 준비시켜 놓았으니 어서 가시오이다. 행수 안 됐지만 혼자 가. 네. 내 구름은 여기까지요.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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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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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부이, 안 됐지만 걸음을 돌려야겠소이다. 세자님, 류허부인을 다시 데려오라는 건 전하의 뜻이오이까? 누구의 뜻이든 그건 행수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여긴 부여 땅이니 내 결심이면 다요. 예? 유아부인은 내가 잘 모셔갈 테니 행수, 잘 가. 잠깐! 세자님, 어머니와 아들이 눈을 뜨고서도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 그 아픔을 어찌하여 외면하시오이까? 세자님에겐 그 아픔을 풀어드릴 만한 아량도 없으시오이까? 주몽인, 나의 원수여. 그냥 놔두면 이 대서의 무리를 딛고 올라설 놈이란 말이오. 세자님, 만약 류하부인을 내놓지 않는다면 저 또한 오모수를 건너지 않을 것이오이다. 좋을대로. 그런들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한 사람의 마음이 달라졌소이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내인의 마음에도 부족한 세자님의 그 모습, 어찌 이 나라 백성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겠소이까? 세자님, 어서 저와 함께 궁성으로 돌아가시오이다. 아니, 부인님. 행수, 내가 주몽이 곁에 갈 마음이었다면 이미 그 애가 부유를 떠날 때 따라섰을 거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온 건 먼 길을 찾아온 행수도 바래줄 겸 우리 주몽이가 살고 있는 저 구려 땅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어. 이 부여 땅이
해모스님의 넋이 묻혀 있는데 내 어찌 그걸 버리고 구려 땅에 가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주몽일 위해 저 강물에 머물던지 우리리랑이한테도 역대는 일이지. 어머니. 그러니 행수,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오. 내 마음까지 대신해서 우리 주몽일 잘 도와줘. 뭐라고? 그러니 점지가리 도망친 게 대소희 작가니란 말이냐? 예, 구려에 갔던 군사들에게 알아봤는데 형님이 윷나라 놈들과 자기가 내통한 사실이 드러날까 봐 오동기의 점지가리를 몰래 놓아준 것이었소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형님이 이젠 부왕마마의 윤호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대는 것이오이다. 그건 무슨 소리냐? 여러 가던 유아부인을 다시 궁성으로 데려왔소이다. 네가 뭐길래? 그래, 무슨 권한으로? 용서하시오이다. 소장 이 나라의 당당한 세자입니다. 용서? 아니, 지금 내 그 얼굴은 용서를 바라는 얼굴이 아니야. 부왕마마, 장차 부여의 앞날을 위해 조처한 것이니 이번 일만은 부디 제게 맡겨주시옵소서. 주몽아, 넌 항상 이오미 곁에 있다. 자, 천마산에서 노예들이 도주한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소이다. 혹시 몰래 덮어두려고 한 건 아니냐? 이봐, 우리 연나부가 무너지면 군장한테도 좋을 게 없어. 대인어른, 군부대로 모든 곡이 갔다 왔소이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주몽두령의 말이 그놈들이 창고 문을 둘부시고 모두 도망쳤다 하오이다. 아니, 분명 그놈들을 숨기고 있을 게다. 이번 일을 그냥 덮어두면 오늘은 너의 몇 놈이 주몽이한테 도망갔지만 내일은 온 구려가 주몽이 쪽으로 기울어질 게다. 한때 부여에 해모수라는 인물이 있었다. 팔면산의 작은 땅에 들고 앉아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마구 날뛰다가 단명을 했지. 주몽이 제처지도 모르고 날뛰는 꼴이 꼭 해모수 제비를 빼물었거든. 그럼 주몽두령이 해모수 대인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법은 나군자, 당장 군사들을 끌고 가 모든 곡을 뒤져라. 우리 연나부 너희만 죽고 와르부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면 그야 너무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리야! 두령, 와르부 사람들이 어디 있어? 날 믿고 솔직히 말해줘. 모두 제갈 대로 가라고 돌려보냈소. 아니 그럼 두령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았단 말이오? 나한텐 그들을 지켜줄 힘이 없구려. 해모수 대인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요.
어? 아니... 해무수대인은 천민이든 노이든 동족이라면 목숨을 내대고 지켜주는 의로운 분이었소. 난 제 동족과는 싸우지 않소. 전부터 팔면산 대인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소. 역시 백성들이 따를 만하오. 그런 아버지의 핏줄을 받은 두령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어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소? 두령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구려. 무슨 일을 저질렀던가? 무슨 일을? 도리어. 이제라도 떠나간 사람들을 찾아와야겠다. 그들을 어떻게 찾는다고로? 벌써 지경을 넘었겠는데. 찾아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꼭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잊고 살았소이. 전 불효 자식이오이.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아마 자네 아버지가 살아있다 해도 어쩔 수 없었을 걸세. 아니, 저의 아버지였다면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오이다. 자네 천마산 싸움에서 공을 세우더니 기고만장해진 게 아닌가? 대인어른, 외적의 침입으로 피가 흐르던 이 땅에 오늘은 대인어른들의 세력 다툼으로 피가 흐르고 있어이다. 누구든 나서서 이 싸움을 막지 않는다면 장차 구려는... 주몽들이여, 나도 울리평의 속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네. 그러나 그건 대인들끼리 해결할 문제니 자넨 어머니 생각만 하게. 부여나 다름없이 세력 싸움으로 오지러운 이 구려 땅에 저희 어머니가 오시는 걸 원치 않소이다. 에이, 임자도 참, 자네 너무 고정한 게 탈이야. 네 놈들은 뭐냐? 연타발 대인, 그새 무고하셨소. 주몽두령도 와 있었군. 울리평 대인이 어떻게 기별도 없이 잊으셨소? 다음번 술은 내가 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아참, 그런 일이 있었지. 네, 마침 주몽두령한테 양해를 구할 일도 있는데 함께 들어가지 그래. 난 사실 그동안 주몽두령을 오해하고 있었네. 내가 연타발 대인이 잃어버렸던 물건들을 찾아왔소. 들어오너라. 아니, 행수님, 큰일 났소이다. 저기
주몽두령이? 뭐? 대인어른, 올라침 변방수비 군사들이 잡아왔소이다. 다른 놈들은 어디 가고 왜 너희들 뿐이냐?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을 치다가 죽었다 하오이다. 연타발 대인, 난 이미 법대로 처리했소. 그러나 과로부에선 도망친 이놈들을 놔줬으니 나라법은 뭐가 되고 대인과 어떻게 화합을 이루겠소? 자, 어서 결심을 보여줘. 응? 어? 대인어른. 우리를 들라. 난 내 할 바를 다했다. 그러니 날 원망하지 마라. 에이씨, 안 되옵니다. 대형, 물러서게. 대인어른, 저들 다 사람일진데 사람의 목숨을 어찌 그렇게 쉽게 버리려 하오이가? 내가 비칠 일이 아니야. 주몽이, 한 가지만 묻겠다. 견원들을 누가 놔줬느냐? 내가 저 사람들을 놔줬습니다. 그러니 진짜 장본인은 너로구나. 대인어른, 저 사람들은 천마산 싸움에서 군사들과 똑같이 목숨을 내대고 싸웠소이다. 비록 노예들이지만 구려의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었소이다. 구려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겠지. 주몽이, 자기 주인을 배신한 놈들을 모두 규합해서 어쩌는 게 뭐냐? 나중에 네 구려를 뒤집어 엎자는 거지. 어? 어떨 하느냐? 이놈을 당장 묶어라! 물러서라! 우리 두령은 못하진가? 만 우리 병대인, 주몽들에겐 죄가 없어. 내가 저 도망가이들의 목을 치겠으니 이 일은 여기서 끝내기여. 안되오이다! 두령! 너희들이 주몽두령을 진심으로 따랐다면 이 칼을 기꺼이 받아라. 대원! 안치죠! 주시오이다! 어? 응? 어? 아버님, 이건 오해오이다. 소선호, 이건 뭐냐? 대인어른, 이 너희들은 도망친 게 아니라 제가 주몽두령에게 넘겨준 것이오이다. 주몽두령에게 너희들을 주고 이 절담아와 바꾸려 했는데. 허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과르부 너희들의 반감을 살 것 같아 주몽두령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소이다. 나 때문에 두령에게 화가 미쳤군요. 안 됐소이다. 사제의 표시로 이 절담을 돌려드리겠소이다. 자, 어서 받으시오이다. 가자! 우리 병대인! 함께 술을 나누자고 온 고름이 아니셨어? 후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만 돌아가겠소. 네가 때마침 나타났구나. 앙큼한 년니. 이리야! 이리야! 헌데 얘야, 부여에 갔던 일은 어찌 되었느냐? 주몽두령도 알고 있으니 어서 말해라. 구마왕과 대소세자가 있는 한 류하보이는 부여 땅을 뜨지 못할 것 같소이다.
어머니. 너희들을 볼 체면이 없다. 너희들은 이젠 죽을 운명도 아니요, 또 한생을 도주하며 살아야 할 운명도 아니다. 자, 어서 결심들을 말해라. 대인어른, 우리를 주몽드령한테 보내주소이다. 보내주소이다. 그래,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라. 대인어른. 이상한 일이다. 난 매번 주몽이를 돕자고 나서는데 계속 그와 맞서기만 하니 말이다. 얘야, 내 생각엔 대체 누가 옳고 그른 것 같냐? 저야 아버님 편이지요, 뭐.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 가자. 아버님, 주몽두룡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아버지가 그의 마음을 따라서지 못할 뿐이옵니다. 주몽두룡, 밖에선 대소세자가 두룡의 힘을 막고 안에선 을리병대인이 두룡의 힘을 막고 있어이다. 그 힘겨운 길을 장차 어떻게 헤쳐가시려이까? 천륜 새로 잠든 사나이.